으쌰으쌰. 선배님. 안녕하세요. 홍천 그루터기 농원입니다. 오늘이 5월 20일입니다. 그런데도 지금 이렇게 산에 왔습니다. 고사리 거꾸로. 예전 같으면은 뭐 고사리를 이제 4월 말이나 5월 초에 한번 꺾고 그리고 이제 그냥 접는데 올해는 아주 지금 다섯 번째인가 산에 계속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오고 있습니다. 여기 고사리밭을 조금 만들어 놓은 게 있어가지고 근데 이제 매주 오는데 뭐 지금도 막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. 이렇게 제가 이제 낫으로 다 쳐놨더니 뭐 지금도 이제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일주일 만에 오니까 고사리가 와서 이제 이렇게 끝나는 것들 이렇게 끝나는 것들도 보이고 그래. 근데도 지금도 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. 이렇게 먼저 이제 고사리 놓친 거 우리 김 여사님도 지금 저기 구석에서 지금 이제 저 풀 속에 그런데 가니까 먼저 놓친 것들이 지금 많이 보여요. 그래가지고 여기만 좀 이제 정리를 해주면은 더 많아질 것 같아요. 자꾸 이제 고사리 밭이 점점 넓어지고 있습니다. 자, 요런 거는 그냥 꺾어버리고 지금도 이렇게 보면은 계속 인제 막 나오는 것들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5월 말 이제 돼가는데 지금 이제 고사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. 이제 뭐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풀들이 많이 올라오네요. 예전에는 먼저는 풀이 없었는데 지금 이제 막 이렇게 올라오는 것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어차피 풀을 제가 안 잡을 거 못 잡을 거거든요. 안 잡는 게 아니라 못 잡아요. 여기 올 시간 이제 없으니까 점점 그래서 이제 고사리 싹이 다음에 올라오는 것들은 그냥 자라야지 또 이제 하니까 자꾸 이제 고사리가 보여요. 자꾸 나오니까 여기는 고사리 안 심어도 그냥 자연적으로 자라는 게 이렇게 많아서 뭐 시큰 꺾을 것 같습니다. 또 거기 많이 있어? 좀 있는데 고사리가 요쪽에 지난번에 못 와서 폈어. 지난번에 놓친 거 있어서 버터 다 이제 고사리가 폈다고 그러네. 여기는 많어 아직. 그러니까 지나가도 뭐 안 보고 이런 것들 막 지난번에 놓친 것들 이렇게 샜습니다. 샜어. 와, 고사리 냄새. 이제 치도 올라오면서 간간이 꺾고 그래서 지금 여기 고사리 막 꺾었습니다. 이제 막 시작인데 저기도 고사리 지금은 이제 뭐 잘 눈을 씻고 봐야지 좀 보이고 점점 이제 고사리가 좀 가늘어지는 듯 하고 또 새로 올라오는 것들도 있고 그런데 예전만큼 지금 굵진 않고 가늘고 그래요. 요새 이제 날이 따뜻해서 그런가 봐요. 저기 김 여사. 아이고 많이 꺾었나. 어이 손 봐봐. 보입니까? 됐어요. 자, 그래서 오늘 고사리 산행 5월 20일 다섯 번째 산행. 그러니까 매주 토요일 날 이제 직장 다니다 보니까 이제 토요일 날 이렇게 올라와서 고사리를 계속 꺾고 있는 것을 또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. 점점 이제 땅을 넓히면은 고사리 밭이 점점 더 좋아질 것 같아요. 어디? 그래 고사리? 내가 거기 지나갔는데도
못 봤구만. 이런 데는 지난번에 못 봤는데. 여기 봐봐. 많이 있어? 어우. 이런 거는? 이 풀 속에는 키가 엄청 커요. 이봐, 여기 봐봐. 어디? 어디 봐봐, 손. 와, 그거 뭐 먹고사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네. 그러게. 자, 이렇게 해서 오늘 그러게 눈도 좋네. 내가 지난번에 이 덤보사리로 만질 텐데 솔직히 말하면 내가 뱀 무서워가지고 안 갔는데 저희 가니까 안 갔던 데가 엄청 많았다. 오늘도 도마뱀 한 마리 봤어요. 뱀만 없으면 내가 그러게 다음 주인지 안 와. 8월달까지? 네. 아, 시험 삼아 오던지. 아침에 잠자는 거보단 낫지. 아, 고비 싹 엄청 크다, 거기. 이거 잃어봐봐. 응. 어디?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많다. 아, 이래가지고 또 다음 주에 또 오제네요. 네. 이런 것들이 막 있다고. 고비 있다. 고비도 있고. 내가 요리 하나 꺾어. 이게 고비 싹이거든요. 내일부터 여기 또 있다. 야, 이런 것들 있잖아요. 이런 것들. 끝. 아이고, 열심히 에너지가 넘쳐. 에너지가 넘쳐. 얼마나 좋아. 좋긴 뭘 좋아. 이거. 아. 김여사. 길이 뻥 뚫렸어. 김여사 놀이터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. 아이고. 오늘 고마워야 되잖아. 그지, 힘들지. 다음 주 또 대체 유무가 있어요. 뭐 월요일 날. 그래? 어. 대체 유무가 있어서 다음 주에 천평 예약. 여보. 다음 주에 당신랑 나랑 둘이 천평 예약. 그 저거 있어요, 예초기. 예초기로 잘라질까? 그 뭐야? 아, 여기는 너무 커서. 거기도 많이 있을 것 같긴 하더라고. 근데 몸 살려. 어, 그래. 쉽시다. 고생하셨습니다. 몸 살려야 할 것 같다. 그러게. 고생하셨습니다. 어. 끝. 아, 오늘도 고사리를 꺾어 놓고 또 올 때마다 이렇게 또 고사리 밭이 넓어집니다. 지금 이만큼 또 고사리 밭을 넓혀놨습니다. 아주. 자, 보시죠. 그래서
야금야금 고사리 밭을 개척하였습니다. 자, 감사합니다. 김여사 화이팅. 내 거, 내 놀이터. 아니, 얼만큼 꺾었어? 많은 거야?